투자자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? 실시간 증시 수다 나눠보겠습니다.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 뭐 뚜렷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고 있고 뭐 선방을 해주고는 있지만 최근에 시장이 뭐 하루 내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미국 증시랑도 따로 놀고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우선은 시장이 좋은 시장은 아니죠. 지금 뭐 외국인이 계속 매도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조금 이 사고는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 규모 상당히 좀 작습니다. 그리고 이 외국인의 매도가 4월 27일부터 뭐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. 이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의 그 테이퍼링 우려,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좋지 않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서 4월 27일부터 이 5월 24일까지 이 하루만 제외하고 5월 10일만 제외하고 거의 한 달간을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나타냈고요. 특히 5월 11일, 12일, 13일 이 3일간에 약 6조 원 정도의 매도를 뭐 거의 총 공세를 퍼붓습니다. 그러면서 이 5월 10일 날 이 3,250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이 증시가 3,120포인트 때까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었고요. 그 이후에도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국내 증시 대체적으로 좀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. 이유는 뭐 가장 크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에서 이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우려감들 나오면서 이 외국인의 매도가 촉발이 좀 됐고요. 여기에다가 5월 3일 공매도 세계 뭐 이 코스피 200, 코스닥 150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매도가 14개월 만에 허용이 됐습니다.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들 분명히 실적이 좋게 나오고 금년에 실적이 좋을 것도 맞지만 이 단기적으로 올랐던 종목들 외국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도세들이 좀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 중에서 우려감들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이 좀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. 뭐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.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을 좀 좋지 않게 변동성을 좀 심화시키는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부장님 그렇다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좀 매도세가 나타났는데 뭐 역시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같은 이 시총 대형주 반도체를 위주로 좀 많이 팔았잖아요. 이걸 두고도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.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판 것이냐 아니면 반도체만 집중적으로 판 것이냐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세요? 네, 우선은 국내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팔았다가 사실은 첫 번째로 좀 맞을 것 같고요.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 전체를 팔을 때 가장 현금화하기 쉬운 종목이 삼성전자죠. 워낙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현금화하기에 가장 편합니다. 많이 팔아도 덜 떨어집니다. 조금밖에 안 떨어지기 때문에 현금화하기 편한 종목 시총 1등과 시총 2등. 이 두 종목들을 파는데 그게 근데 우연찮게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죠. 뭐 그런 부분들이 매도의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였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. 뭐 그런 영향도 좀 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어떤 섹터나 어떤 업종을 좀 봐야 될지 그동안 올랐던 게 많이 좀 내려온 상황이고 그동안 못 갔던 것들이 최근에 뭐 이슈나 뭐 한미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엮인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섹터를 좀 보세요? 네, 그래도 좋아지는 섹터들 시장은 당분간은 좀 심심한 시장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많이 오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.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. 예, 뭐 철강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다 가격이 좋은 쪽으로 바뀌었죠.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요. 그리고 화장품과 면세점은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. 화장품 작년에 못했던 소비들 금년에 소비를 하고 있고요.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뭐 여행이 좀 풀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백신 확산에 따라서 면세점 관련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통신 관련주들 이 네 섹터들은 금년 내내 좀 실적이 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섹터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네. 자,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안 올라오고 최근에 뭐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종목들, 업종을 말씀해 주셨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또 많이 올라왔다라는 느낌들도 있으시거든요. 개인 투자자분들은. 그래도 여전히 뭐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세요? 너무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그래도 대형주들 위주로, 대형 섹터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성이 사실은 나옵니다. 그리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진 않거든요. 그래서 이 조금 길게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. 단기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좀 피로감이 쌓이는 그런 시장입니다. 지금 뭐 미국 시장이 올랐다고 국내 시장이 무조건 오르는 그런 시장도 아니고요. 미국 시장도 조정받고 있고 이 변동성 심하세였고요. 국내 시장도 조정받고 있어서 뭐 3,100에서 200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계속적으로 그냥 움직이면서 기준 선은 바뀌지 않지만 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답답한 시장이 되고 있는데요. 조금 길게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고요.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좋은 섹터들은 좋습니다. 결과론적으로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시는 매수, 매매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임정식 부장님, 조금 긴 시각으로 너무 눈앞에 단기적으로만 보지 말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실적 개선되는 섹터 위주로 장기 투자해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. 자, 오늘 카카오페이 증권의 임정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부장님,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네, 뵐게요. 감사합니다. 네.